안녕하세요.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상상그림카드 최소망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상상그림카드를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8절 도화지, 뭉크 그림, 풀, 가위, 자, 채색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8절 도화지를 가로로 길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양쪽 면을 3등분씩 접어줄 텐데요. 3등분으로 똑같이 접는 것이 쉽지가 않죠? 자를 이용해서 6.5cm를 표시를 해주고 접어주면 딱 3등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도화지가 위아래로 펼쳐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도화지를 위쪽으로 펼칠 수 있고 이렇게 가로로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은 종이 위에 뭉크의 그림을 붙여줄 텐데요. 절반을 그냥 나눠서 붙여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서 붙여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뒷배경과 다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위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뭉크의 그림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본인이 계획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은 세로로 그림을 이렇게 펼쳤을 때 사람이 UFO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장면으로 그릴 거예요. UFO에서는 외계인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1차적인 스케치가 끝이 났어요. 이제 그림을 가로로 펼쳐볼게요. 선생님은 가로로 그림을 펼쳤을 때 여기서 새로운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 절규에 있는 사람이 외계인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로 가출한 외계인 가족들이 찾아온 걸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계인을 보고 놀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뒤에서 뒤쫓아오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란 모습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배경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채색을 해줄 텐데요. 선생님은 뒷배경과 이어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채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외계인들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대비되는 색깔을 사용해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색을 칠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상 그림 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아이디어 스케치를 바탕으로 멋진 상상 그림 카드를 완성해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3회의 영상을 통해서 상상 그림 카드를 완성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좋은 자극들을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선생님은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수업 시간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와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